하이델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제약바이오를 매주 월요일에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면서 좋은 종목 발굴하고 이슈도 함께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뭐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코스닥도 거의 3% 가까이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 금투세가 이제 폐지될 것으로 거의 가닥이 잡아졌죠, 오늘 시장에서. 이러면서 오늘 알테오젠, 뭐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전부 다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도 유한양행 뭐 관련해서 유한양행도 4%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대부분의 제약바이오들도 일단은 이런 금투세 호재를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데일리 TV 인사이트에서 어떤 회사 더 분석해볼지 오늘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지원 기자와 함께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뭐 모처럼 뭐 오늘 제약바이오 분위기 전체적으로 좋은데, 뭐 이런 상황에서 호재가 있는 그런 기업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또 우리가 발굴할 수 있으면 이런 데서 시장에서 더 상승 탄력이 잘 나올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텐데, 오늘은 뭐 큐라크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큐라클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슷한 의약품을 개발하던 경쟁사가 네. 개발을 중단하면서 이제 임상 후반 단계에 있는 거의 유일한 이제 회사로 큐라클이 이제 점쳐지면서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개발 중단한 경쟁사 이름이 이제 오큐파이어 파마라는 곳인데요. 최근에 뭐 이제 개발 전략 등을 이제 좀 바꾼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제 큐라클과 비슷하게 이제 먹는 안구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 개발을 드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큐라클도 지금 먹는 안구 질환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경쟁사가 뭔가 경쟁사가 이 같은 관련된 치료제 개발을 포기했다. 네. 그러면 뭐 당연히 좀 수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쟁사 오큐파이어가 이상해서 네. 이 평가 지표를 충족하지를 네. 못했다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계속 임상을 추진했더라고요. 이건 뭐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겁니까?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네, 이유가 있었던 걸로 업계에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임상 이상에서 이제 평가 지표를 충족 못했다. 그러니까 유효성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약물의 그 효과가 네. 이제 입증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임상 3상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는 그만큼 이 먹는 안구질환 치료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들이 이 경구용 안구질환 치료제를 이제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미충족 의료 수요라고 하는데요. 이 이제 의료 수요가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FDA랑 상의를 통해서 아 그러면 치료제가 아닌 이 안구질환의 예방용 목적으로 이 3상을 계속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제 권고를 받아서 임상 3상에 진입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체 내부 협의를 통해서 이걸 드랍을 한 거죠. 예. 그럼 어쨌든 치료제로서의 효과를 임상 이상에서 증명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이 안구질환 관련해서 환자들도 많고 수요도 너무 많다 보니까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이 치료제 예방 차원에서도 임상 3상을 좀 통과시켜서 그 수요를 좀 맞춰보겠다 그런 네. 의도였군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드롭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안구질환 치료제가 지금은 뭐 경구용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안구질환 치료제 먹는 약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네. 그 전에는 뭐 점안액이나 아니면 뭐 주사를 맞거나 그런 건가요? 안구에 직접 주사를 꼽는 것밖에 맞잖아요.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왜 경구용이 없었냐면 네. 먹어서 그 약이 망막까지 도달을 네. 한다는 게 참 어렵다. 기술적으로 개발이 어렵다. 그래서인데요. 네. 그럼에도 이제 당뇨병성 황반병증, 황반부종 그리고 습성 황반변성과 같은 이제 안구질환 전 세계 이제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한 43조 원 규모로 계속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충족 의료 수요가 이처럼 계속 커지고 있는 이제 상황에서 임상 마지막 단계인 3상을 앞둔 오큐파이어가 이제 개발 드롭을 하면서 그러면은 임상 후반 단계에 있는 곳들은 어디에 있냐? 그랬을 때 이제 큐라클의 CU06이라고 불리는 이제 후보 물질 이름이거든요. 네. 이게 주목을 받는 분위기인데요. 먹는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 임상 2 비상을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큐라클은. 네네. 그런데 이제 앞서 이제
진행한 EA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EBEL 보통 나눠서 하는데요. EA상에서 이제 기존 주사제 대비 시력 개선 효과를 확인을 해서 이제 좀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임상 EA상까지는 주사로 맞는 치료제보다는 먹는 이 경구용이 효과가 더 있는 것으로. 네, 글자가 좀 더 많이 보였다, 환자들이. 시력 개선에 어쨌든 네. 효과가 있었던 네. 것으로 확인이 됐네요. 그러면은 어쨌든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안구 질환 자체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잘 알지를 못하니까 말씀해주신 뭐 당뇨병성 황반 부종, 네. 습성 황반 변성 네. 이게 좀 어려워요. 조금 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눈 본연의 이제 보는 기능을 담당하는 게 망막이고요. 네네. 이 망막에서도 그쵸. 색깔을 구분하는 그 기능이 집중된 부위가 황반입니다. 황반 구조를 보면은 망막층 바로 밑에 뻗어 있는 이제 혈관 그리고 망막층 내부에 뻗어 있는 혈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혈관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혈관이 좀 멋대로 자라거나 이 안에서 기존에 있던 혈관이 이제 힘이 빠져서 약해지면서 이제 그 사이를 그 혈관 안을 이렇게 지나다니는 액체들이 이제 밖으로 줄줄 새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네네네. 보통 이렇게 이제 줄줄 새거나 뭐 이런 새로운 혈관이 이제 생기는 거는 그냥 아무 때나 생기는 게 아니고 몸 안에서 염증이 일어나거나 그리고 이제 우리 체내에서 산소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면역 기능이 이제 새로운 혈관을 이제 신생 혈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VEGF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신생 혈관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그 물질을 VEGF라고 우리 몸 안에 있는 걸 네네.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VEGF가 그 망막에 이제 작용을 해서 우리 이 혈관이 약해져 가지고 그 망막 밑에 그런 액체들이 쌓이면 습성 황반 변성이 되는 거고요. 이 망막 안에 이제 또 모이는 게 당뇨병성 황반 부종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망막 안에 있거나 좀 밖으로 뻗어나가는 이제 두 쪽 혈관이 있는데 어느 쪽의 혈관이 이제 누수가 돼서 그 안에 액체가 어디에 모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 황반 변성 그리고 뭐 황반 부종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눈 안에 이제 황반에 그 황반 안이든 황반 아래쪽이든 네. 그 혈관에서 뭔가 액체가 새어나와서 그게 쌓이면 그게 이제 눈이 잘 안 보이게 네, 되는 그렇죠. 원인이 되는 거죠. 눈이 네. 계속 쌓이니까요. 그걸 개선하는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게 지금 큐라클. 네. 그게 CU 지금 06인데 네, 네. 그러면은 네. 이 황반 쪽에 어떤 원리로 요거를 치료 개선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VEGF라는 이 신생 혈관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이 물질을 없앤다면 이 치료가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VEGF는 이제 한국말로 이제 혈관 내피 성장인자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이제 앞으로는 VEGF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존의 주사제들 같은 경우는 다 VEGF 이 하나만 이게 잡아서 제거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CU06은 혈관 누수를 유발하는 VEGF 말고 다른 물질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런 것까지 이제 싹 다 잡아서 없애주는 그래서 다중작용 혈관 내피 기능 차단 차단제 후보 물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사제보다 더 많은 그 인자들을 잡아서 없애기 때문에 다중작용 그런 점에서 좀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의 원인만 잡는 게 아니라 이 혈관 황반 내에 혈관에서 누수가 생기는 모든 원인들을 좀 더 많은 원인들을 잡을 수 있는 네. 기술을 좀 적용한 것인데 그러면 이게 실제로 잘 팔리는 건가요? 주사제들보다 잘 팔릴 수 있는 뭐 어쨌든 먹는 거니까 조금 더 간편하기도 하고 이 주사 눈에 주사를 놓는다는 것 자체가 환자분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기존보다 어쨌든 효과가 좋으니까 잘 팔리고 뭔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겠죠? 네, 아직 상용화는 되지 않았기 네. 때문에 이제 팔리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이제 VEGF를 차단하는 그 전 세계 이제 3대장 네네. 있습니다. 세 곳 회사인데요. 세 개 회사. 첫 번째가 리제네론이 개발한 미국의 회사 아일리아. 네.
로슈의 이제 바비스모, 노바티스가 개발한 루센티스 이 세 개의 그 주사제가 네네. 현재 이제 톱3입니다. 그런데 이들한테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치료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40%가 2년 있다가 시력이 다시 나빠졌다라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보고가 네네. 된 건데요. 그래서 의사들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들한테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개 주사제를 하나하나씩 다 쓰다가 이제 결국은 이 그중에 40%가 시력이 다시 좋아졌을 때 그쵸. 그때는 치료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치료 옵션이 없다는 거고 바로 여기서 큐라클의 CE06이 이제 들어가면 바로 이제 승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뭐 이 아까 말씀해 주신 세 개를 주사제를 치료를 받고 2년 정도가 지나서 시력이 또 다시 악화되면 또 이 똑같은 세 개를 또 치료제로 주사를 하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별로?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다음 치료제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CU06이 진짜 상용화 되면 이 틈새를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CU06이 진입하게 되는 시장은 크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세 개 주사제를 다 맞고도 시력이 도로 악화된 네네. 환자군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아직 이 세 개 주사제 중 어느 것도 맞지 않은 환자군. 이게 크게 처음 치료를 받는. 네, 그 두 환자군이 크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이제 시력이 이제 악화된 환자들, 그러니까 환자들의 경우 이미 임상 2회 이상 데이터에서 아까 네. 시력 개선 효과를 좀 증명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입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 환자들한테 이 CU06을 쓸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 전망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후자의 경우 아무것도 아직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네. 바로 CU06을 쓸 거냐. 처음 했을 때도 효과가 있다. 네, 근데 거예요? 이거는 아직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임상 3상에서 이제 주사제들이랑 이제 거군요. 검증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임상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좀 현황 확인해 볼까요? 네네. 임상 2A 이상은 끝났고 네. 2B상에 이제 진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파트너사랑 글로벌 회사랑 같이 뭐 공동 임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미팅 같은 걸 좀 여러 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이 물질은 한번 2021년에 그 프랑스의 빅파마급인 그 안과 질환 치료제 개발사인 떼아라는 곳에다가 네. 떼아 오픈 이노베이션에다 기술 수출이 한번 됐다가 네, 반환이 된 적이 있는 물질입니다. 올해 5월에 반환이 됐는데요. 그때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 이야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리 반환된 다음에 시장 실망이 좀 많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그렇게 됐지만 2A상에서 그 결과를 보면은 효력이랑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권리 반환한 거는 사실상 이제 떼아가 개발 전략을 바꿨기 때문이지 이게 효과가 없거나 약물이 이제 상용화 가능성이 없어서 드롭한 건 아니다. 이런 이제 해석이 좀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랑스 떼아 측에서 어쨌든 권리 반환한 게 뭐 본인들의 계획 플랜에서 약간 안 맞아서 그런 거지. 네. 이게 효과가 없어서 효과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거 안 쓸래. 이렇게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큐아클이 이 CU06에 대해서 이제 시장 진입하는 뭐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네, 아까 네. 말씀드렸죠. 어쨌든 틈새 시장이 있는 상황인데 전략 어떻게 세우고 있다고 합니까? 네, 이제 CU06 같은 경우는 다른 주사제들이랑 다르게 다중 작용이기 때문에 이제 적응증을 거의 모든 안과 질환 치료제로 확장하려는 그런 시도를 좀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당뇨병성 황반 부종 후속 임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되면 다른 습성 황반 변성이나 당뇨병성 망막 병증과 같은 다른 안구 질환 치료제로도 적응증을 좀 확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타깃할 수 있는 시장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될 거고 이비상 관련해서 이제 FDA랑 지금 미국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FDA랑 미팅을 현재 지금 조율 중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큐라클이 앞으로 이 황반 변성 쪽에, 안구 질환 쪽에 어느 정도의
효과적 임상 결과를 일단 좀 체크를 잘 해봐야 되겠네요. 임상 결과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주가는 일단은 그때 프랑스 떼야치기랑 좀 뭔가 기술 이전 취소가 됐을 때 많이 떨어져서 내려와 있는데 그 전 수준의 주가까지 올라오려면 어느 정도는 만 원 선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룸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좀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도 한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기대감을 저희가 잘 한번 확인해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슈를 확인을 해봤고, 자 다음엔 또 바이오다인도 최근에 어쨌든 좋은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 로슈랑 네. 로슈한테 이 바이오다인이 개발한 이제 기술을 이전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WHO의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서 로슈가 진단 키트가 엄청 그 잘 팔릴 거란 전망. 그리고 자궁경부암 진단 키트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자궁경부암 진단 키트나 뭐 이제 진단 키트를 분석하는 그 장비에 이제 바이오다인의 기술이 들어가서 바이오다인이 로열티 수익이 기대된다. 그러니까요. 크게 이런 내용입니다. 실적도 엄청 개선될 거라고 전망이 좋던데요? 네. 아, 네. 올해 바이오다인 매출 50억 원, 내년 100억 원, 오는 2028년에는 1000억 원에 1000억이요? 이를 것이다. 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내년 흑자 전환, 3년 뒤인 2028년엔 500억 원 내외가 될 거다. 이렇게 관측이 됐습니다. 이렇게 장밋빛 전망이 나온 건 이제 여러 이유들이 좀 작용을 합니다만 네. 가장 큰 게 이제 올해 9월에 개정된 세계보건기구 WHO의 자궁경부암 예방 가이드라인 개정 이슈 때문입니다. WHO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산부인과 협회 등에 공유가 돼서 자궁경부암 치료 진단 어떤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가이드라인상으로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 HPV 양성 환자들은 곧바로 질 확대경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질 확대경 검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한마디로 조직 검사인데요. 질 안에 조직을 그냥 떼서 검사를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HPV 감염이 되면요, 자궁경부암 외에도 뭐 질과 외음부암, 항문암 같은 경우를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이드라인 9월에 개정을 했는데 HPV 양성 고위험군 환자들이 곧바로 질 확대경 조직 검사를 받지 말고 그 전에 로슈의 세포검사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진단을 받도록 한 겁니다. 이제 로슈는 이 진단 제품으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랑 유럽 CE 인증을 유일하게 획득했는데요. 이 세포검사에 바이오다인 기술이 활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슈가 잘 되면 바이오다인도 잘 되는 그런 구조가 형성된 거죠. 그렇네요. 자, 그러면은 뭐 최근에 우리 뭐 바이오 기업들도 글로벌 빅파마들이랑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인데 바이오다인도 결국엔 그러면 로슈가 이 바이오다인의 진단 키트 기술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네 그렇게 봐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액상 세포 검사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는데 액상 네. 세포 검사는 한마디로 이제 세포를 이제 봐서 암인지 아닌지 이거를 이제 직접 검사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진단 기술은 전 세계에서 딱 세 곳만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홀로직 벡톤 다킨슨이라는 두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가 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특허를 각각 취득을 했습니다. 뭐 필터 방식, 침전 방식을 사용해서 각자의 방식을 사용해서 암 검사를 하는 건데 네네. 2000년대 초반부터 한 10년간 이 두 회사가 독점 구조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허를 이제 걸어놨기 때문에 다른 네. 회사들이 빅파마들이 계속 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했는데 특허 문제가 계속 걸려 있어가지고 제품을 상용화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바이오다인이 이 특허를 다 피해서 자체 기술을 개발을 해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2013년에 블로잉 방식이라는 이제 자체 개발 방식을 통해서 액상 세포검사 기술 특허를 취득을 한 겁니다. 2013년에 취득을 했으니까 한 10년 앞에 그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특허를 받은 그 회사들은 10년 정도 독점을 한 거고 그쵸. 2013년에 바이오다인이라는 새로운 이제 경쟁자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2013년에 특허 획득에 성공하자마자 2014년에 바로 일본의 로슈 법인이 있거든요. 그 로슈 네. 법인의 러브콜을 받아서 이제 기술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슈도 사실 이 자체 개발하려고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실패한 거니까 네. 2013년에 바이오다인 특허 이제 걸자마자 2014년에 바로 이렇게 기술을 가져갔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기술이 탐나서 있고 인 거고 이제 빅파마의 어떤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그러게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로슈와 함께 등에 업고 로슈를 등에 업고 바이오다인도 함께 성장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올해 연말쯤에는 뭔가 뭐 진단 키트 검사 장비 실제로 출시가 될 예정인가요? 예. 그렇게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로열티 수익은 이제 보통은 이제 매출에 따른 일정 퍼센트, 그러니까 얼마 팔면 네네, 뭐 퍼센트 준다 이건데 그게 아니라 정액으로 받기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지금 정확한 금액을 공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이제 고수를 그랬나요?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업계 추정치 를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진단 키트 한 개 가격이 3,000원이고 이제 바이오다인 로열티는 300원입니다. 10%. 네. 그리고 이제 진단 키트를 분석할 장비도 필요하잖아요. 그쵸. 이 장비는 네. 이제 이것도 이제 바이오다인 기술이 적용이 돼 가지고 로열티 수령 품목인데 장비 로열티가 대당 3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바이오다인이 이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맞다라고 확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업계 추정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네네. 드립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네. 매년 글로벌 시장에서 3억 명 정도가 이 진단 키트를 받을 걸로 집계가 됐고요. 이제 WHO가 이렇게 진단 키트를 받으라고 이렇게 좀 지원을 또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검진자 수는 더 갈수록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그래서 금투업계에서는 2030년에 로슈의 자궁경부암 진단키트 글로벌 점유율이 50%에 달할 거다. 이렇게 네네. 전망을 하고 있고 보수적 관점에서 2030년에 연간 7억에서 8억 명 정도가 이 진단키트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다면 단순 계산할 때 바이오다인 로열티 수익은 900억에서 1,200억 원까지 가능할 거다. 이런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28년 정도까지 바이오다인 매출이 1,000억 넘길 수 있을 거다. 이런 계산이 나왔군요. 시장에서 평가한 그런 계산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자궁경부암 관련해서 진단하고 미리 체크하고 이런 시장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바이오다인이 정말 여기에서 로슈와 함께 손잡고 또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요즘 뭐 제약바이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기가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과 손잡고 함께 진출하는 안정적으로 그렇죠.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그렇죠. 전략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네, 바이오다인도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석지훈 기자와 함께 제약바이오 또 두 기업들을 자세하게 분석해봤는데요. 좋은 또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